안녕하세요. 저는 양지호라고 합니다. 제가 처음 고쟁을 접하게 된 건 초등학교 때인데요. 부모님의 권유로 중국문화원에서 고쟁 수업을 들었습니다.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했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고쟁의 매력에 빠져들어 지금까지 동생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. 영화에 나올 법한 음악을 내 손으로 직접 치고 현대의 노래도 편곡하여 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분들도 고쟁의 매력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인 정예은입니다. 저는 어느 날 TV에서 펑진롱이라는 사람의 비파 연주를 듣게 되는데요. 그때 비파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비파에 푹 빠지게 됩니다. 비파를 처음 종한준유자유회에서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비파 연주할 때 손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 이겨나고 비파를 배운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합니다. 저도 이제 아름다운 비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에게 진셔 광우이라는 중국 민악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